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셔서 저 외부에 좀밥한 끼라도 먹이게 하려고 보낸 집에서 좀 심한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거든요. 두들겨 맞으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근데 고통을 당할 때그 고통을 나름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나,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막 이런 막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 야, 그래도 한대 때리고 밥은 주네. 이렇게 생각해. 근데 딴 집은 안 때리고 밥안 주는데, 그래서 그건 때리고 밥 주잖아. 그렇게 극복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스님 말씀대로 내 감정에 성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런 이유가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게 뭐 저기 절에서나 그 절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많이 못 배우셨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뭐 초등학교도 그렇게 못 나오셔갖고 못 배우셔서, 근데 다리까지 다치셨는데 한쪽 다리가 20번은 계속 부러지시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계속 부러지시는 거예요. 병원비도 뭐 만만치 않지만 좀 어떻게든 그 아버님을 돕고 싶은데, 다리가 부러질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고 멍하니 이렇게 계시고,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뭐 경제적인 활동이야 다 못하겠지만 이제 마음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황폐해져가는 이제 아버님을 뵈면서, 좀내 고통이야 내가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아버님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갑자기. 줄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것도 지 문제, 자기 문제. 아버지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골골하면서 아야야야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복이 안된 거지, 자기 복이 안된 거지. 내가 그 복이 안 됐다고 해서 아버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아버지도 힘들지. 그리고 그건 아버지 인생이야. 왜 아버지 그러니까 없는데. 가을에 가면 낙엽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 낙엽 떨어져요. 떨어지지. 낙엽이 떨어진 걸 슬프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낙엽 떨어지는 건 슬픈 거는 사람 문제야, 낙엽 문제야? 사람 문제죠. 그래. 그럼 아버지 보고 괴로운 건 아버지 문제야, 내 문제야? 아버지 문제죠. 아버지 문제인데 가족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아니야. 하듯이. 그러니까 내 문제지. 그건 아버지 문제 아니야.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업이라는 그럼 게. 아까 저기 학생도 저기 동생 죽었다 할때 우는 거는 동생 문제야, 내 문제야? 죽은 것도 우는 거 자기 문제라면서. 다리 아픈 거 그게 뭐큰 그러니까 저는 문제라고. 울지는 않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게 뭔가 다리가 답답하고. 보통 한번딱 부러지면 병신돼야지. 근데 20번 부러졌다는 건 20번 고쳤다는 거야, 안 고쳤다는 거야? 다리가 이제 시대 전 부러지. 시대 낫지. 20번이나 고쳤다는 거는 아직 병신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걷지는 못하시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전 시대 태어났으니까 20번이나 고쳤지. 옛날에 태어났으면 20번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20번 부러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20번을 고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봐. 똑같은 일인데. 그게 뭐 업이라고 하면 좀 업을 풀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건 다리가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 다리 예를 운동을 시켜야 든다면, 되는데. 아니 예를 든다면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이런 뼈가 약해서 그래. 뭐 저희 그거다. 아버님이 좀 뚱뚱하신데 그래, 아마 그래서. 뚱뚱한데 다리가 뭐 몸이 뚱뚱하고 다리가 약하니까 체중을 못 이겨서 그래서 그래. 부러지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엎질러져 이분은 어떻게 해라? 긍정적으로 봐라. 이렇게 했지. 이미 일어나버린 일은. 죽은 것마저도 어떻게 해라? 잘 죽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어릴 때, 저기 집이 가난해가 많이 남 집에서 키워졌다고 하자. 그럼 자, 제 부모도 가난한 집에서 제 자식 살기 힘든 막 야단치고 구박해야 안 해요? 구박하는데 남 집에 밥 먹이려면 구박할까 안 할까? 근데 사실은 구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질 내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컷 그 집 입장에서 생각하면 애 나무에 하나 키워주고 요거도 먹잖아. 그지?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무에 부탁해서 받아 키워주면 안 돼요.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크면 어릴 때는 그렇죠. 어른이 되면 아 그래도 그 집은 나를 키워줬구나. 고맙다고 뭐다가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어때요? 재워주고 키워줬으니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처가 치유가 돼.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어릴 때는 그걸 모르고 키워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했다? 구박한 것만 생각했는데 구박은 10이라면 키워준 건 100이야.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님 다리가 10번 부러졌다. 10번 부러지면 막 거기 징크스를 자꾸 갖다 붙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몸체중이 크고 다리는 약하고 다리에 골이 약고 골격이 약하든지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러면 20번 병원에 갔다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적게 다쳤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갔는데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이 전과 16범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굉장히 쫄았어요. 전과 몇 범? 16범. 그런데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16범이요. 그래서 완전히 쫄았는데 나중에 같은 방에 있으면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보통 사람이에요. 왜? 전과가 16범이 되려면 죄를 크게 지어야 되나 적게 지어야 되나? 예? 적게 지어야 16범이 되지. 제법 사람을 죽이거나 뭐 폭행을 해가 뼈를 부러뜨리거나 뭐 남을 뭐 성추행을 하거나 하면 16범까지 될 수 있나 없나? 1범이면 2범 되고 끝이요. 아시겠죠? 16범은 우리가 16 이러면 와 이러는데 얘기해보면 이거 완전히 좀더덕이야. 좀더덕이니까 16번을 16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다리가 진짜 크게 팍 부러졌으면 2번 부러질 일이 있나 없나? 없어. 20번 부러졌다니까. 그 조금씩 다쳤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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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야 20번 되지. 많이 다치면 20번을 어떻게 다쳐요? 20번을 어떻게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체중에 몸이 못 붙어서 생긴 거니까 그걸 갖다가 징크스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세 몇이에요? 65세. 근데 아예 그냥 한쪽 다리 없어가 의족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럴 때는 어디 가봐야 된다? 장애자 이런 모임 같은 데 한번 가보면 뭐 개수가 돼요. 알았죠? 어떻게 비교하는 인간 심리가 이래요. 한번 보세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30명이 같이 탄 버스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넘어져서 팔이 딱 부러졌어. 재수가 있어 없어? 재수 없지? 팔 부러져 재수 없다. 근데 주위를 싹 둘러보니까 그래. 다 죽어보고 지 혼자 살았어. 그럼 재수 있어 없어? 재수가 억수로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주위를 싹 둘러보니 아무도 안 다쳤어. 그럼 어떻게 된다? 재수가 없어지. 그러니까 이 다리 부러진 일, 팔 부러진 일 자체는 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주위와 비교해서 어떻게 인식되느냐. 재수 있다, 재수 없다는 건 우리의 인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자체는 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수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이걸 공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재수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스님은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능하면 어느 쪽으로 생각한다? 재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여 계단 내려가다가 한쪽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친 다리를 붙들고 아이고 재수 없어 이래요. 아이고 내 다리 이래요. 근데 나는 요 안 부러진 다리를 보고 아이고 요건 안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사실 두 다리 다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리를 가져면 뭐하라?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주어진 상황에서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미 일어나버린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항상 똑같은 상황인데도 항상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한 거는 불행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물을 항상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하게 보는 까르마를 뭘로 바꿔라? 긍정적으로 보는 까르마를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연습이라고 생각해요.